주제 선정 이벤트를 통해 국내 브랜드 부문에서 대한민국 재계 순위 1위 삼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기존 영상에 비해 좀 더 많은 편수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 자,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 1편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 경상남도 의령에는 아주 넓은 농토를 소유한 대지주 이찬우와 그의 아내 권재림이 이남일녀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찬우의 가족이 살던 이 집은 찬우의 할아버지 이홍석이 지은 집이었는데 무려 570평의 넓은 땅에 안채, 사랑채, 대문채 등 멋들어지는 귀화집으로 지어진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러던 1910년 2월 12일 이들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대한민국 경영계에 큰 획을 그으며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이 되는 호암 이병철입니다. 참고로 병철이 태어난 이 집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에 해당하는 명당 중 명당일 뿐 아니라 부자의 기가 흐른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자 기밥길을 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병철이 태어난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시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병철의 아버지 찬우는 아주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엄청난 양의 쌀을 수확하는 천석직이었기 때문에 병철은 어려서부터 아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철은 6살부터 할아버지가 세운 문산정이라는 서당을 다녔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댕기를 따은 전형적인 학도의 모습으로 천자문과 사서삼경,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시경, 상서, 주역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논어를 가장 즐겨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철은 어릴 적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배우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1921년 12살이 된 병철은 고향인 의령을 떠나 진주로 시집간 둘째 누나 이분 씨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누나 분 씨는 병철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발소였습니다. 그렇게 병철은 12년간 길렀던 댕기머리를 순식간에 댕강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날을 자신의 개화의 날이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병철이 진주로 온 이유는 새로 세워진 신식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였습니다. 1921년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지수보통학교가 세워지는데 이는 지금의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허준이라는 인물이 인재 양성을 위해 땅을 기증하면서 세워지게 되는데 참고로 허준은 GS를 창립한 허만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1922년 3월 짧게 이발한 병철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 덕분에 진주지수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중에 구인회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라키화학공업사, 지금의 LG를 창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학교를 같이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2년 9월 병철이 외갓집이 있던 경성, 지금의 서울로 올라와 수송보통학교 3학년으로 다시 편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그는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아 50명 중 35에서 4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산수 과목만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병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경성 수송보통학교를 다니던 그는 보통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을 단기간에 속성으로 배울 수 있었던 중동중학 속성과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수료한 뒤 중동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제법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26년 12월 5일, 17살이 된 병철은 중동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박두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중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병철은 갑자기 학업을 마치지 않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제대로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아버지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유학 경비가 없었던 병철은 자신의 형 이병각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만의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형의 친구는 병철에게 선뜻 500원을 내어줬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13원 정도였다고 하니 500원은 정말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 돈을 선뜻 내준 형의 친구는 훗날 효성을 창립한 조홍제였습니다. 1929년 10월, 3년간의 유학 준비 끝에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정말 처음으로 학업에 열심히 정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공장을 찾아다니며 일본 공업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지치고 힘이 쭉 빠지는 이상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어떻게든 치료하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1931년 병철은 회복을 위해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병철은 자서전인 호암자전을 통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중퇴했다. 지수보통학교, 수송보통학교, 중동학교로 이어지는 네 번째 중퇴로 나에게는 졸업증서라는 것이 한 장도 없다. 하지만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도쿄가 세계 중심지의 하나라는데 그곳에서는 세계가 보이더라. 병철이 일본에서 알았던 병의 정체는 티아민 부족으로 생기는 각기병이었습니다.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온 병철은 쉬면서 곧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학업에서 손을 떼자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골패라는 도박에 빠졌는데 골패는 숫자를 점으로 표기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928년에 낳은 장녀 이인희, 1931년에 낳은 장남 이맹희, 그리고 1933년에 낳은 차남 이창희까지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병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밤새 골패 노름을 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1934년 어느 날 병철은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종일 골패 노름을 하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밝은 달빛이 창 너머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새근새근 잠든 새아이가 병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뜻을 세워야 해. 그날 밤 병철은 잠을 자려고 했지만 생각이 많아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한 끝에 그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병철은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병철의 아버지 찬우는 스스로 납득이 가는 일이라면 결단을 내려보는 것이 좋다며 300석의 쌀을 추수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사업자금이 생긴 병철은 부산, 대구뿐 아니라 경성까지 직접 돌아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 경남 일대에서 수확한 쌀을 항구도시였던 마산에서 도정하여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 양은 무려 연간 수백만 석에 이르렀고 정미소가 부족해서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936년 3월 병철은 도정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친구인 정현용, 박정원과 함께 각자 만 원씩 출자하여 3만 원으로 마산에 협동 정미소를 세웠습니다. 당시 마산에 물자 운송 수단이 많지 않아 운송비가 비쌌는데 병철은 이 점을 역이용해서 트럭 10대를 보유하고 있던 일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여 개인적으로 운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병철의 첫 사업들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세 번째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산수에 강했던 그는 쌀값을 분석했는데 당시는 일제의 농민 수탈 정책 때문에 쌀 생산량의 절반을 소장료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은행 대출을 더해 다시 농토를 사들여 쌀을 수확하더라도 소장료를 내고 은행 이자를 갚고도 약간의 이익이 남았던 겁니다. 병철은 계획대로 조선식산은행 마산점에서 대출을 받아 김해평야 전체를 사들일 기세로 무섭게 토지를 늘려갔습니다. 덕분에 그는 1년 만에 200만 평의 대지주가 되어 연간 1만 석의 쌀을 수확하며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던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며 중일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병철이 돈을 빌렸던 식산은행은 대출을 중단했고 설상가상으로 땅값은 완전 폭락했습니다. 결국 병철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이병철. 하지만 그에겐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찬우는 병철에게 3만 원이라는 거금을 다시 내어줬습니다. 당시 한 달 월급이 15원 정도였기 때문에 3만 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병철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산, 경성, 평양, 신의주, 원산, 흥남을 거쳐 중국의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까지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규모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개월간의 여행 끝에 그는 첨가물과 건어물 등이 무역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38년 3월 1일 병철은 아버지에게 받은 3만 원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250평 규모의 점포를 사들여서 첨가물과 건어물을 무역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과 밝고 높고 영원히 깨끗이 빛나는 별을 뜻하는 성을 합쳐 가게 이름을 삼성상해라고 지었습니다.
삼성상에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첨가물과 포항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어물을 들여와 중국 대륙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했습니다. 병철은 예전에 정미소를 하다 폭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는 제분기와 제면기를 설치하여 제조업도 함께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면 제품이 별표국수입니다. 삼성상에는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성장해 갔습니다. 1939년 사업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병철은 또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술을 만드는 양조업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 경영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조선양조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대박을 치던 물품이 있었으니 바로 술이었습니다. 경영난은 무슨, 오히려 재고가 없어서 걱정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폭격한 진주만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부터 삼성상해든 조선양조든 생산량의 95%를 일본의 군수물자로 강제 납품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42년 1월 9일 병철과 두울 부부의 7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삼성그룹 2대 회장이 되는 이건이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후 병철은 계속해서 삼성상해와 조선양조를 운영해 갔습니다. 특히 조선양조에서 청주를 만들어 월계관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점차 확장했지만 병철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경제 상황은 정말 암담한 수준이었는데 병철이 판단하기에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제무역을 하는 것이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분명 위험 부담은 굉장히 컸지만 병철은 그동안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제무역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성상해와 조선양조의 경영을 과감하게 친구였던 이순근에게 모두 맡기고 1947년 5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11월 종로 2가에 100여 평 규모의 2층 건물을 빌려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여 마카오와 홍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제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할 당시 투자자 중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형의 친구 조홍재가 있었습니다. 병철이 쓴 자서전 호암자전에 따르면 자신이 75%를 출자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25%를 출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홍재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는 자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병철이 7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자본금 1700만 원으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자로 표기된 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의 100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지분 갈등으로 인해 훗날 이병철과 조홍재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설립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친형제와 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원이라면 누구나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투자한 만큼의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물산공사는 듣보잡 무역회사로 시작하긴 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1949년에는 전택부의 천우사, 김인영의 동화상사, 김용주의 대한물산, 박흥식의 화신무역 등 그 당시 잘나가던 대무역회사들에 이어 무역업계에서 거래액 7위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그 모두를 따라잡으며 1등 무역회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덕분에 병철은 전택보, 설경동 등과 함께 일본 경제시찰단 15명에 선발되어 한국 대표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삼성물산공사가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철의 가족은 다른 사원들과 함께 트럭을 구해서 대구로 피난했습니다. 벌써 전쟁 때문에 사업이 두 번이나 망한 병철. 그는 대구에 도착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조선양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양조를 운영하던 경영진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 양조장 운영이 잘 되어 3억 원 정도의 비축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병철은 또 한 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내려가 1951년 1월 10일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삼성물산 공사 당시 홍콩에서 받지 못했던 3만 달러를 회수했는데 당시 환율이 달러당 2,500원이었기 때문에 7,5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생겼습니다. 전쟁 중이긴 했지만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여 부산 국제시장 도매상에게 판매했고 1년 만에 60억 원의 매출을 달성, 순이익은 2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철은 이것이 큰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큰 금액이었지만 당시 전쟁의 영향으로 통화 난발과 물가 상승이 되풀이되는 악성 인플레이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1년 당시 서울 도매 물가를 기준으로 무려 531%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병철은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고 소비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뒤 다시 수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병철은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삼성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휴전 상태가 시작되자 많은 회사가 무역업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병철은 전부터 제조업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정부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진출하기 아주 적절한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병철은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수입해오며 성공적으로 매출을 올려주던 설탕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설탕을 제조하는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설탕은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고 가격 또한 세계 시장에 3배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원조받던 원료 중에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이 있었습니다. 병철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이용하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부산 전포동에 설탕 제조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일본 다나카 기계로부터 재단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1953년 11월 5일 제1제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수입 설탕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의 제1제당 설탕은 수입품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출시 초기 사람들은 제1제당의 설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산은 싸고 나쁘다는 막연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제1제당의 설탕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1953년 당시 100%였던 설탕의 수입 의존도는 1954년엔 51%, 1955년에는 27%, 1956년에는 7%까지 크게 떨어지며 수입 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제1제당에서 만든 설탕 브랜드가 바로 백설표입니다. 제1제당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되어 나온 뒤 지금의 CJ제1제당이 됩니다. 삼성물산에 이어 제1제당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성공하면서 병철은 새로운 기업을 하나하나 일으키는 창조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떠올렸습니다. 제1제당은 식에 해당하는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내 섬유산업의 상황은 아주 열악해서 군용 모포 수준의 제품 정도만 생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양복은 미군 군복을 염색한 것이었습니다. 마카오를 통해 밀수한 영국제 복지로 만든 양복도 있었지만 일반 월급쟁이의 3달치 월급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양복을 입은 사람은 마카오 신사라고 불리며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철은 일반인들도 값싸고 질 좋은 양복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954년 9월 15일 제1모직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전통 영국 모직과 상대가 되겠어? 제1제당에서 돈 좀 벌더니 세상이 만만하지? 등의 싸늘한 반응만 되돌아왔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걱정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직 공장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내 경영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최신식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권유로 일본제 기계 대신 서독제 기계를 들여와서 대구 침산동에 7만 평 대지를 확보하여 당시 최대 규모의 최신식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12월 제1모직 소모사 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1956년 초까지 박모, 직포, 염색, 가공 공장을 차례대로 완공했습니다. 한편 공장이 건설되는 동안에도 원모 염색, 가공, 방직, 기계 등의 여러 영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 보내 6개월간 관련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1모직은 원단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덴텍스입니다. 비록 영국산 모직만큼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고의 모직 원단임은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산 모직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 또한 병철은 서울 을지로에 있던 제1모직 사옥 1층에 직접 양복점을 차리고 양복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복점의 이름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인 장미와 유럽의 양복지를 의미하는 라사를 합쳐 장미라사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국산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첫 해에는 큰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제일 모직에서 생산한 골덴텍스 양복을 일부러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역시나 시간이 흐르자 값싸고 품질 좋은 골덴텍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일 모직의 성공 이후 모직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생산한 모직만으로 완전 자급이 가능해지자 1958년 1월 정부는 소모사 수입을 완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이 성공한 이후부터 병철은 재물이 있는 가문, 재벌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이승만 정부는 복매불화를 통해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정부 소유의 은행을 민영화하여 금융자유화를 하고자 했으나 다섯 번이나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불화 조건을 조정한 뒤 재벌들에게 은행주를 사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청광사, 지금의 사모그룹이 저축은행을, 곰표로 유명한 대한제분이 상업은행을, 개풍그룹이 서울은행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흥업은행 지분의 83%, 조흥은행 지분의 55% 등 4개의 시중은행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며 금융기관을 장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철은 호남비료 주식 45%, 한국타이어 주식 50%, 삼척시멘트 주식 70% 등 여러 기업의 주식들도 구매했습니다. 그러던 1960년 4월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를 타도하는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당시 육군소장 박정희의 주도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29일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는데 그 명단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병철이었습니다. 결국 병철을 포함한 27개 기업의 소유주들에게 378억 800만 원이라는 추징금이 징수되었고 그중 삼성은 103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환이라는 화폐 단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의 1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철은 부정숙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를 만나서 지금의 세법은 전시상태 세법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1,000환을 벌면 1,200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율 그대로 납부했다면 기업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철은 당장의 벌금을 내는 대신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하여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병철의 요청은 투자명령이라는 법령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1946년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목적으로 민간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게이단넨이라는 경제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철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1961년 8월 16일 한국경제인협회라는 경제단체를 설립하고 이곳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입니다. 대지주의 아들로 자라 직접 대지주가 되기도 했던 병철은 농업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비료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병철에게 정부가 적극 지원할 테니 비료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1964년 8월 병철은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울산에 대규모 비료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1년에 18만 톤을 생산하는 당시 세계 최대 비료 공장이 있었고 소련에는 1년에 30만 톤을 생산하는 비료 공장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철은 그보다 더 큰 비료 공장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한 끝에 연 33만 톤을 생산하는 한국비료의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그렇게 공장 건설이 80% 정도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1966년 9월 15일 경향신문을 통해 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 사건의 발생은 4개월 전인 1966년 5월 24일 한국비료 공장의 건설을 위해 일본 미쓰이 물산으로부터 건설자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비료의 원료인 사카린 55톤 정도와 양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등을 대량 밀수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것들을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한일 양국 정치인들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직접 대검에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하며 삼성과의 선긋기에 나섰고 당시 한국비료 상무였던 병철의 둘째 아들 창희는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1966년 9월 22일 병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비료의 자기 지분 51%를 국가에 기부하며 재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두한은 국회 대정부 질의 도중 똥이나 쳐먹어! 라고 외치며 똥물을 뿌린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병철의 첫째 아들 맹희는 회고록을 통해 사카린 밀수 사건은 자신이 직접 현장 지휘했으며 박정희 정부와 삼성이 공모한 조직적인 밀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 비료를 국가에 기부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1994년이 되어서야 다시 삼성이 인수하여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바꾸는데 이후 2015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며 지금의 롯데정밀화학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거치며 부정숙제자로 낙인 찍힌 병철은 경제인의 힘에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될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한 끝에 종합 매스컴, 바로 언론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64년 5월 9일 라디오 서울이, 12월에는 동양 텔레비전 방송이 개국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TV 상업 방송이었습니다. 1965년 9월 22일 병철은 서울 소소문동에 10층짜리 현대식 건물 중앙 매스컴 센터를 지은 뒤 다른 신문사 기자 다수를 스카우트하며 새로운 신문사를 창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이후 라디오 서울과 동양텔레비전을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합하여 동양방송, TBC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언론을 만들고자 시작하긴 했지만 막상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을 때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은 삼성의 우호적인 보도를 하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병철은 처음 라디오 서울과 동양텔레비전 방송을 창간할 때 홍진기를 사장에 앉히고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967년 4월 30일 병철과 진기는 사돈의 연을 맺게 되는데 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와 진기의 첫째 딸 홍라희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TBC를 강제로 빼앗아 KBS에 흡수시키는 언론 통폐합을 추진했고 결국 1980년 11월 30일 TBC는 고별 방송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중앙일보만 살아남아 운영되다가 1999년 삼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홍진기의 아들이자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홍석현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12월 1일 신문사가 종합편성 채널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개국된 채널이 바로 JTBC입니다. 한편 1968년 봄 병철은 자신이 만든 안양 골프장, 지금의 안양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40년 지기 절친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전자산업으로 잘 나가고 있던 금성사의 대표 구인애였습니다. 1956년 병철의 둘째 딸 이숙희와 이내의 셋째 아들 구자학이 결혼을 하며 이들은 사돈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병철이 던진 한마디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삼성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9월 22일 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재계 은퇴를 선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 첫째 아들 이맹희를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갑자기 할 일이 몽땅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삼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병철은 일본을 자주 오가며 여러 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철은 삼성물산 내에 설치한 개발부를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대만도 전자산업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겁니다. 사실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1959년 11월에 국내 최초 라디오를, 1966년 8월엔 국내 최초 흑백 TV를 만들어 전자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인 구인애의 사업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병철은 전자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8년 봄, 병철은 안양 골프장, 지금의 안양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이내에게 삼성이 전자사업에 진출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으니까 하려고 하지! 이내는 버럭 화를 내며 병철을 쏘아붙였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망해하며 골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내의 셋째 아들 구자학은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금성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자학은 현재 아워홈의 회장입니다. 어쨌든 40년지기 절친이자 사돈인 이내와 갈라서면서까지 전자사업에 진출하기로 마음먹은 병철은 당시 일본에서 4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산요전기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산요전기공장의 엄청난 규모에 병철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산요전기보다 더 큰 규모로 공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수원의 45만 평, 경남 울주의 70만 평 등 총 115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월 13일 병철은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철은 일본의 산요전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던 기존 전자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려는 사업은 단지 산요전기의 제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철은 TV와 라디오를 생산하여 85%는 수출하고 단지 15%만 국내에 공급할 것이라 했지만 기존 전자업체들은 15%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이 없었던 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전자산업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생산품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삼성과 산요전기의 합작 투자 사업은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1969년 12월 4일 삼성전자 50%, 산요전기 40%, 스미토모 상사 10% 등 투자금 5천만 달러 규모로 삼성 산요전기가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이 출시한 초기의 제품들은 선풍기 목이 쉽게 부러지는 등 불량률이 높아서 상당 기간 적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생산 시스템과 전자기술이 축적되면서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73년 4월 삼성전자는 첫 번째 자체 제작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19인치 트랜지스터 흑백 TV 마하 50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삼성에서 생산된 TV는 국내 판매가 가능해지며 삼성전자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1975년 4월 선풍적 인기를 끈 초대박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흑백 이코노 TV. 지금까지의 TV는 전원을 켜면 브라운관의 전자총이 20초 정도 예열을 한 뒤 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코노 TV는 5초 만에 켜졌던 겁니다. 덕분에 1978년에 이르러 이코노 TV는 연간 판매량 74만 6천 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40.9%까지 끌어올리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산업의 기반을 잡게 된 삼성전자는 이 시기부터 LG전자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과 박두울 사이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맹희, 둘째 아들 이창희, 그리고 셋째 아들 이건희. 그중 맹희와 창희는 아버지를 도와 삼성 계열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카린 밀수 사건의 결과로 병철은 은퇴를 선언하고 첫째 아들 맹희에게 삼성 계열사 일부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사실 병철은 삼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당연히 맏이인 맹희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가까이 두고 10년 정도 후계자 수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희가 경영을 맡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맡은 기업체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평소 실패한 경영인은 범죄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병철은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며 맹희는 삼성그룹을 경영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창희는 당시 한국비료의 상무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하고 창희는 그 책임을 지고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복역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제일모직과 제일재당의 부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아버지인 병철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69년 병철은 삼성전자의 설립과 함께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둘째 아들 창희는 아버지의 복귀가 못마땅했는지 사카린 밀수와 탈세, 외화 밀반출 등 삼성의 조직적인 경제 범죄에 아버지 병철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투서를 쓰게 됩니다. 이 투서는 당시 육군 중령이던 전두환이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에게 전달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자신이 삼성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삼성그룹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투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자식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고발한다는 것은 전륜에 어긋나는 일이야. 이 사건 묵살해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 투서 사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계획에 실패한 창희는 삼성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며 왕자의 난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병철은 이 사건에 첫째 아들 맹희 또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던 전두환과 맹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맹희와 창희는 모두 후계자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병철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남 맹희는 경영에 뜻이 없고 차남 창희는 많은 기업을 하기 싫어한다. 삼남 건희는 처음에 사양하다가 맡아보겠다는 뜻을 가졌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건희로 정한 만큼 건희를 중심으로 삼성을 이끌어갈 것 시라고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죽은 뒤 유언장은 없으며 자녀 5명 앞에서 구두로만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속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창희는 삼성그룹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사업 등을 하던 세안비디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1977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1년 창희는 혈액암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불운의 황태자라 불리게 됩니다. 1942년 1월 9일 병철이 삼성상해와 조선양조를 운영하고 있던 당시 일곱 번째 자녀이자 셋째 아들인 건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건희는 젖을 뗀 시점부터 의령에 있던 친할머니 권재림에게 보내져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닐 무렵 다시 대구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탓에 한동안 가족들을 낯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가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5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건희는 아버지 병철의 권유로 어린 나이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병철은 아들들이 선진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길 원했고 앞서 첫째 아들 맹희는 도쿄대학 농대를, 둘째 아들 창희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희는 둘째 형 창희와 함께 살면서 도쿄에 있던 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건희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영화를 즐겨보며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거의 영화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영화를 통해 일본어와 영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했는데 주인공의 입장뿐 아니라 조연, 감독, 카메라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3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친 뒤 건희는 서울사대 부속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고 졸업 후엔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레슬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레슬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가 레슬링부에 들어간 것은 일본 유학 당시에 봤던 레슬링 경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제1교포 출신 프로레슬러 역도산에게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레슬링을 시작한 건희는 웰터급 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희는 공부보다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엔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스스로도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 인정하며 대신 와세다 대학 골프클럽에 가입하여 골프의 에티켓과 매너를 세밀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럭비, 탁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도 즐겼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건희는 심판이 없는 골프에서는 자유를, 야구에서는 팀워크를, 럭비에서는 투지를 배워야 한다 는 말도 했습니다. 건희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자 병철은 더 큰 세상을 경험하라며 미국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건희는 전공으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매스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공부에 별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희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1년 반의 미국 유학생활 동안 6번이나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냥 이것저것 바꿔 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팔 때마다 600에서 $700 정도의 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구조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를 직접 뜯고 조립하며 전문가 수준의 자동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병철은 건희를 삼성의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계열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희의 대학원 부전공으로 매스컴학을 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1966년 건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동양방송에 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이 되자 병철은 건희를 중앙매스컴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9년 둘째 형 창희가 아버지 병철을 투서한 청와대 투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이던 건희는 갑자기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삼성 4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있던 병철은 평소에 해외를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가 꼭 보게 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헐벗은 우리나라의 산지였습니다.
국토의 60%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수물자와 연료 등으로 나무를 다 베어버려 산림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병철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삼성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병철은 산을 가꾸어 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1968년 병철의 농원 조성 사업은 국토개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토질, 강우량, 온습도 등을 검토하여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그는 경기도 용인군 포목면에 있던 450만 평 규모의 야산에다가 농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야산을 2,000명이 넘는 소유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설득하며 사들였다고 합니다. 1971년부터 다양한 종의 묘목을 심기 시작했고 나무에 필요한 퇴비 생산을 위해 돼지 600두를 수입해왔습니다. 농원 조성에 필요한 물을 위해서 5만 평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잉어와 붕어 등 양어를 하는 동시에 낚시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동물들도 데려와 동물원도 세팅했는데 국내 최초로 사자 사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1976년 4월 18일 국내 최초 가족 놀이동산 용인 자연농원이 개장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국내 꽃축제의 효시라 불리는 장미축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6년 용인 자연농원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삼성전자를 설립하고 기초를 다진 병철은 어느샌가 또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제당, 제1모직 등 경공업 계열의 산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일본을 자주 오가며 일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중화학 분야, 바로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세계 최대 규모를 외쳤던 병철은 이번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5월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사 IHI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IHI와 삼성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기 위해 경남 통영군 안정리에 150만 평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1차 오일 쇼크라 부릅니다. 1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의 신규 선박의 발주를 몽땅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미 계약했던 것들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취소했습니다. 결국 병철도 통영의 안정리 조선소 착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경남 죽도에는 한창 공사를 진행하다가 오일 쇼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중형조선소 우진조선이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은행은 삼성에게 인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소는 병철이 생각했던 세계 최대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4월 정부의 강한 요청으로 인해 삼성은 조선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9월 최대 6만 5천 톤의 건조 능력을 갖춘 첫 번째 도크가 완공되며 선박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비록 병철이 의도치 않게 떠맡은 조선소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소 중 하나가 되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입니다. 한편 IHI와 합작으로 진행하려던 조선소 사업 계획이 틀어지면서 기계공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 창원 2공장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창원 1공장, 창원 2공장은 볼보에 매각되어 현재는 볼보그룹의 소유가 됩니다. 1974년 병철의 셋째 아들 건희는 동양방송 TB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 이후 한국이 새로운 첨단 산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건희는 오일쇼크로 인해 한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였습니다. 건희는 우선 반도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세한 작업이 요구되며 먼지한 톨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뛰어나며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청결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병철에게 아버지, 반도체는 주식회사와 원자력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바꾼 3대 발명품입니다. 전자사업을 하려면 반도체 사업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라며 삼성그룹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를 건의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5조에서 6조 원이 필요했으며 한 개의 반도체 라인을 만드는 데만 해도 1조 원이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조금만 빠르게 개발하면 초대박이 날 수도 있었지만 타사보다 조금만 늦어도 완전 쪽박이 나는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철은 아직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하여 건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4년 12월 6일 건희는 자신의 개인 자산 4억으로 대뜸 한국반도체 주식 50%를 매입하며 한국반도체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건희는 반도체라는 씨앗은 결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종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한국반도체의 기술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비실비실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던 한국반도체는 결국 1977년 12월 삼성그룹에 인수되어 삼성반도체 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80년 1월 삼성전자에 흡수되어 반도체 사업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설계 기술이 없었던 탓에 반도체 사업부는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하며 삼성그룹 내에서도 미운오리로 낙인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철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사업부를 살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병철은 잘 알고 지내던 일본의 한 반도체 회사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그 반도체 회사 회장은 직원들을 보내 삼성반도체의 부천 공장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방문한 이후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경쟁 상대가 될 업체에게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아니, 도대체 반도체가 뭐고?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날 이후 병철은 반도체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977년, 한국 반도체가 삼성그룹의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1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병철은 급히 건희를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 부모가 살던 집은 장남이 물려받는데 병철은 자신이 살고 있던 장충동 본가를 건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1979년 2월 건희는 삼성그룹의 부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3년 6월 8일 반도체에 대해 오랜 기간 공부하며 고민해온 병철은 도쿄에서 한국에 있던 중앙일보 사장 홍진기에게 전화하여 누가 뭐래도 반도체를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이 소식은 중앙일보를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도체 사업 목표는 당시 세계 DRAM 시장의 주력 제품이던 64K DRAM을 양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설계 도면을 마이크론으로부터 들여온 뒤 나머지 모든 공정 프로세스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83년 12월 1일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RAM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 8월부터 삼성전자는 64K DRAM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 등 선진 반도체 회사는 256K DRAM을 출시했고 삼성을 의식하며 64K DRAM의 가격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수년간 무려 1200억 원의 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철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미 각오했던 일이기에 담담히 다음 개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4년 10월에 256K DRAM 양산에 성공했으며 1986년 7월에는 1메가 DRAM을 설계부터 모든 공정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 무렵 병철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976년에 위암 수술, 1979년에 뇌 수술을 받았던 그는 1986년부터는 집에서 요양하며 손자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업무가 건희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은 삼성, 현대, 금성이 3메가 DRAM을 공동 개발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업이 별도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원판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등의 많은 소자를 쌓아서 만듭니다. 1메가 DRAM까지는 웨이퍼에 단층으로 칩을 쌓아서 제작이 가능했지만 3메가 DRAM 때부터는 반도체 용량이 커지며 단층으로만 쌓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3메가 DRAM 개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작 방식 중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웨이퍼 표면을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집적도를 높이는 트렌치 공법과 웨이퍼 표면에 새로운 층을 쌓아서 집적도를 높이는 스택 공법. 이 두 가지 공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트렌치 공법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밑으로 파낼수록 회로가 보이지 않아서 공정이 까다롭고 경제성이 떨어졌으며 스택 공법은 작업이 쉽고 경제성이 있지만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건희는 개발 방식의 선택을 위해 전자공학 박사 두 명을 불러 두 공법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트렌치 공법은 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지만 스택은 아파트처럼 위로 쌓기 때문에 그 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렌치는 검증할 수 없지만 스택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이 얘기를 건희에게 전한 이들은 권호연 박사와 진대재 박사였습니다.
참고로 고노현 박사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삼성전자 회장을 지내고 현재 삼성전자 고문으로 있는 인물이며, 진대재 박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제9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희는 이들의 얘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스택 공법보다 트렌치 공법을 선택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전자도 트렌치 공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건희는 위로 쌓는 방식인 스텝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스텝 공법으로 3메가 디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87년 11월 19일 삼성그룹 1대 회장 병철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2월 1일 병철의 셋째 아들 건희는 46살의 나이로 삼성그룹의 2대 회장이 됩니다. 건희는 취임식에서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988년 2월 삼성전자는 스택 공법을 이용한 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상당히 좁힐 수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22일 삼성상해가 세워지며 시작된 삼성의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건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희는 이 거대한 생명체 위대한 내일을 약속하는 제2창업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것을 제2창업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희는 자신의 생각대로 삼성그룹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연관성이 있었던 가전, 반도체, 휴대폰 계열사 등을 삼성전자로 한데 묶은 통합 삼성전자가 출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과 유전공학 등 새로운 사업 진출 의지도 밝혔습니다. 1988년 3메가 디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스택 공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76%나 성장하며 매출액 6,700억 원, 누적 적자를 제한 순이익이 1,600억 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세계 선두업체들과 거의 동시에 16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후발 주자였던 삼성이 선두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트렌치 공법 대신 스택 공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삼성은 안정적으로 체제 변화가 이뤄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1993년 6월 7일 건희는 명언을 남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삼성 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초대 회장이던 병철의 죽음 이후 삼성그룹은 병철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특히 1991년 병철의 차남 창희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병철의 자녀들 간의 재산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철과 둘 사이에는 3남 5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여섯째 자녀 이덕희는 사실 병철의 혼외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병철에게는 일본인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남 2녀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병철에게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이자 장녀였던 이인희에게는 종이 사업을 하던 전주재지와 고려병원이 상속됩니다. 이니는 1979년에 호텔신라의 상임이사로 취임, 1983년에는 전주재지 고문이 되어 삼성그룹의 재지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재지를 상속받은 뒤 1991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의 소나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한솔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의 한솔재지가 됩니다. 고려병원은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입니다. 둘째이자 장남인 이맹희에게는 제일제당과 안국화재의 주식이 분할됩니다. 당시 건희가 가지고 있던 제일제당의 지분이 있었는데 제일제당을 삼성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기 위해 맹희의 안국화재 주식과 건희의 제일제당 주식을 맞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3년 삼성에서 독립한 제일제당이 지금의 CJ그룹입니다. 셋째이자 차남인 이창희는 사망 이후에 재산 분할이 진행됐기 때문에 직물화학사업을 하던 제일합섬이 창희가 설립했던 세한미디어에 편입되며 창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되었습니다. LG가로 시집간 넷째이자 둘째 딸인 이숙희는 병철의 뜻에 따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합니다. 숙희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경쟁회사에 재산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이자 삼녀인 이순희에게는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몫이 주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철의 자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자녀에 속합니다. 그러던 200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간 위장계열사 자진신고를 실시합니다. 이때 충남 아산에 있던 한 휴대폰 부품 및 액세서리 업체가 자진신고하며 계열분리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순희의 아들 김상용이 1998년에 설립한 영보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영보 엔지니어링은 설립 15년 만에 매출 4천억 원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부 엔지니어링 매출의 90% 정도가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알머스라고 사명을 바꿔서 운영 중입니다. 6째이자 사녀인 이더키는 혼외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7째이자 삼남이던 건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반도체통신, 제일모직, 중앙일보, 동방생명을 모두 물려받으며 삼성그룹 제2대 회장이 됩니다. 8째이자 오녀인 이명희에게는 신세계백화점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 이태희와 이혜자에게도 역시 재산은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삼성과의 재산 분할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1988년 5월 건희는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은 237억 2300만원, 상속세는 150억 18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상속세치고는 너무 작은 액수에 다들 의심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국세청에서 추가로 조사하여 누락된 신고분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 176억원의 상속세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이던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008년에는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병철의 차명 재산이 공개되며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제기하며 장남 맹희가 7,100억 원, LG가로 시집간 이녀 숙희가 1,900억 원, 총 9천억 원의 상속분 요구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과거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이미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맹희와 숙희의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 법정 공방은 2014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남 이맹희는 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습니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라고 했으며 이에 건희는 아니 나보고 건희 할 상대가 아니야. 날 쳐다보고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라고 라며 서로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상속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희가 승소하며 마무리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희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 낯선 나라에서 외롭던 건희에게 친구 하나가 생깁니다. 집에서 패키니즈 한 마리를 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일본에서 길렀던 패키니즈가 첫사랑이라 고백하며 사람과 동물 간의 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건희의 개에 대한 애정은 훗날 국견인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1962년 12월 3일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며 한국의 순종 견임을 밝혔지만 세계견종협회는 진돗개의 순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순종견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새끼 한 마리가 당시 10에서 15만원 정도 할 때 진돗개 새끼는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9년 건희는 진돗개를 세계견종협회에 등록하기로 마음먹고는 직접 진도로 내려가 3일 동안 순종 진돗개가 있다는 집을 돌아다니며 총 30마리의 진돗개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순종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사육사와 외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연구한 결과 개체가 150마리로 늘어났을 때쯤 확실한 순종 한 쌍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9년 이 순종 진돗개 한 쌍을 세계견종협회에 데리고 가서 한국의 순종견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돗개 마니아이긴 했지만 건희는 소형견을 더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1986년 건희는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키우게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벤지. 벤지는 요크셔테리어 치고는 꽤 얌전했다고 하는데 건희가 가장 사랑했던 개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러 벤지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건희는 수컷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입양하여 벤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포메라니안 벤지 역시 건희와 함께 오랜 기간 함께 살다 2009년 나이가 들어 죽었는데 2010년 죽은 포메라니안 벤지의 체세포를 배양해 복제견 벤지 2호, 벤지 3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길러지다 일반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또 한 마리의 벤지가 복제되어 벤지 4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건희의 개에 대한 애정은 삼성의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92년 에버랜드에 국제화 기획실을 만들어 진돗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5월 진돗개는 영국 애견단체 캔넬클럽에서 인정한 197번째 명견으로 등록됩니다. 1993년 8월에는 삼성화재에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여 매년 10에서 12마리 정도의 안내견을 훈련시켜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것이 있으니 바로 모바일입니다. 1983년
미국의 전자통신 제품업체 모토로라에서는 세계 최초의 휴대폰 다이나텍 8000X가 출시됩니다. 모토로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이때부터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인 카폰을 출시했습니다. 카폰은 말 그대로 차량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카폰의 가격은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 포함 4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는 당시 347만 원 정도 하던 자동차 포니2보다 비싼 가격이었던 겁니다. 한편 같은 해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의 KT는 카폰과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부터 이동통신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삼성전자는 88 서울올림픽에 맞춰서 국내에서 생산한 최초의 휴대폰인 SH100을 출시했습니다. SH100은 무게가 800g 정도로 아주 크고 묵직해서 냉장고폰, 벽돌폰 등의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1년에 2,000대 이상 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84년에 2,658명뿐이었으며 199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1991년 삼성은 도시바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삼성 로고를 넣어 출시하는 OEM 방식으로 SH500과 SH600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절반 크기라는 점을 어필하며 마케팅했지만 모토로라가 국내 모바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휴대폰은 해외 시장은커녕 국내 시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1993년 비록 삼성 모바일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했지만 텔레비전 등의 다른 제품들은 국내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LA 출장 중이던 건희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삼성의 텔레비전이 전자제품 매장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1993년 6월 4일에는 당시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으로 있었던 일본인 후쿠다 다미오가 사표를 제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쿠다 다미오는 1989년에 건희가 직접 스카우트한 인물이었는데 그만두기 전에 지난 4년간 삼성에 있으면서 느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경영과 디자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후쿠다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는 삼성 임직원들이 공업 디자인과 상품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디자인 영역의 문제를 다룬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도쿄에 있던 건희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임원들과 밤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건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갈 일이 있어 공항으로 향하게 되는데 삼성 사내 방송팀 SBC에서 제작한 고발 프로그램 테이프 하나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건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세탁기 생산 라인을 촬영한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플라스틱 뚜껑이 불량으로 생산되어 뚜껑이 잘 닫히지 않자 칼로 접촉면을 깎아내어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건희는 잔뜩 화가 나서는 서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200여 명의 삼성 핵심 경영진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비상경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날 건희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 또는 신경영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불량이 생긴 생산 라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시키는 라인 스톱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회의 당시 건희는 삼성전자 CNC 상무였던 오정환에게 모토로라가 9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이 3년 내에 50%를 넘을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정환은 차마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환의 주도로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한 삼성의 새로운 모바일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짓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환이 낸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름은 애니콜이 아닌 애니텔. 사실 정환은 신문을 보다가 애니깽이란 영화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의미로 애니텔과 애니콜이 모두 떠올랐다고 합니다. 정환은 애니콜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했지만 콜걸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반대에 부딪혀 애니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엔텔이란 유사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애니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환은 애니콜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새로운 브랜드의 명칭은 애니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애니콜 최초의 제품 애니콜 SH770이 출시됩니다. 무게 187g, 사용시간 최대 32시간, 가격은 95만원으로 나온 SH770.
사실 삼성은 어떻게 하면 모토로라와 차별화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휴대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통화 성공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내세우며 한국 지형에서도 잘 터진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머! 아, 참! 아, 어떡하지? 아, 애니콜! 고감도로 건다. 여보세요? 고감도로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고감도. 삼성 휴대폰 애니콜. 삼성전자. 애니콜의 등장 이후 국내 휴대폰 점유율이 30% 정도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삼성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경영 선언을 하며 계속해서 품질 관리를 강조해온 건희는 휴대폰의 불량률이 11.8%에 달한다는 보고까지 받게 됩니다. 돈을 받고 불량품을 파는 것은 고객들을 기만하는 것이야. 그리고 1995년 3월 9일 건희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에서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등 시중에 출시된 삼성 제품 15만 대를 모두 회수해서 태워버린 일명 애니콜 화형식이 거행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며 삼성 직원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당시 불에 탄 제품은 500억 원어치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콜 화형식을 한 지 4개월 만에 애니콜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고객 개통수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국내 휴대폰 점유율 50%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 모토로라를 이긴 삼성은 점차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건희의 최고 관심사였던 자동차. 그래서 1980년 후반부터 건희는 비서실에 자동차 사업 진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3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얘기를 처음 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며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상공자원부,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재벌 그룹마다 3, 4개의 업종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었는데 1994년 11월이 되자 김영삼 정부는 돌연 삼성자동차 설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명분은 삼성자동차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여러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남 진해나 충남 당진에 자동차 공장 부지를 계획했었지만 삼성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갯벌을 메워 지반이 약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땅값은 더 비쌌던 부산 신호공단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성은 자동차 사업 진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1995년 일본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삼성자동차가 설립됩니다. 건희는 삼성자동차 임원들에게 가장 좋은 차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너무 과도하게 시설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삼성자동차는 닛산으로부터 자동차 공장 설비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삼성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중형차가 바로 SM5입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는 19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무리하게 초기 투자를 한 데다가 자동차 사업 특성상 초기에 수익성이 낮았던 상황에서 외환위기까지 겪으며 결국 1999년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 삼성카드와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가 합작으로 르노 삼성자동차를 설립하게 되고 삼성자동차 승용차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르노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국내 매출액의 0.8%를 로얄티로 삼성에 지불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7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삼성 휴대폰 이야기는 얘기거리가 많아서 한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IT 리뷰어가 아닙니다. IT 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허접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 7편 모바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5G 이동통신까지 발전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1세대 이동통신 1G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1G는 원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1G는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파수 변조 방식을 통해 음성통화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주파수 방식이었기 때문에 혼선과 잡음도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사용하던 방식은 유럽에서 개발한 GSM이란 방식이었습니다. GSM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란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하는 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1989년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 퀄컴은 최초로 CDMA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화 시험에 성공합니다. CDMA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의 약자로 코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주파수에 다중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GSM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퀄컴사와 CDMA 기술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1995년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CDMA 기초 기술을 습득하여 CDMA 단말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1996년 세계 최초의 CDMA 단말기 SCH100이 출시됩니다. 이로써 이동통신은 1G에서 2G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1997년에는 세계 최소 체경량 휴대폰, 플립형 제품인 SCH200F가 출시됩니다. 이후 삼성은 계속해서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 기능을 강조하여 광고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말만 하면 바로 걸린다. 죽여버라! 음성 자동 다이얼은 그 당시의 최신 기능이었습니다. 한편 1996년 모토로라는 세계 최초 폴더형 휴대폰 스타텍을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어서 1998년에 폴더형으로 디자인된 SCH800을 출시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별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작된 SCH800의 회로 기판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신제품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발 직원이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SPH-A1000 일명 깍두기 폰이라 불리는 제품이 출시됩니다. 당시 애니콜 전속 모델은 학교 1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장혁이었습니다. 어쨌든 SPH-A1000은 작은 사이즈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휴대폰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MP3 폰인 SPH-M2500, 세계 최초 손목시계형 휴대폰인 SPH-WP10, 그리고 세계 최초 TV폰인 SCH-M220,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카메라를 내장한 CDMA폰 SCH-V200, 생리주기 등 여성에게 필요한 기능을 담아 만든 세계 최초 여성 전용폰 SPH-A4000, 일명 드라마폰이 출시됩니다. 2001년에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폴더가 열리고 닫히는 세계 최초 전자동식 폴더폰 SPH-A5000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휴대폰 사운드 기술이 개발되며 단음에서 벗어나 4개의 음을 낼 수 있는 4폰리 폰부터 시작하여 16폰리, 40폰리, 64폰리, 128폰리 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는 휴대폰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TFT LCD 컬러 휴대폰인 SGH-T100이 출시됩니다.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 최초의 1000만 대 이상 판매된 제품이 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세계 최초로 영상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한 휴대폰 SCH-V300이 출시됐습니다.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안테나를 내장형으로 바꾼 SGH-E700이 출시됩니다. 노르웨이의 최대 일간지 아르텐포스텐에서 이 휴대폰을 극찬하며 휴대폰계의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여 벤츠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가로로 회전시킬 수 있는 휴대폰 SGH-V500, 일명 가로본능폰이 출시되며 DMB 방송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세계 최초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휴대폰 SCH-A790, 일명 올드폰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부터는 폴더폰에서 화면을 밀어올리는 슬라이드폰으로 유행이 전환되는데 삼성전자는 블루 블랙 색상의 디자인으로 만든 슬라이드폰 SGH-D500, 일명 블루 블랙폰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폰 역시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 기술은 음성과 문자 메시지 정도만 가능했던 2G에서 이미지, 영상 등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3G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G의 발전은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삼성은 풀터치 스크린 방식의 햅틱 시리즈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AMOLED, 일명 AMOLED를 휴대폰에 탑재하며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G 시대에 적응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무섭게 3G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애플의 아이폰 3G였습니다. 애플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폰은 애플 자체적으로 개발한 OS, iOS를 탑재하여 출시되는데 이후 아이폰 3G가 국내 시장에 풀리면서 이것이 스마트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에 맞서기 위해 2008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을 OS로 탑재한 스마트폰 옴니아를, 2009년 10월에는 역시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옴니아2를 출시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까지 투입하며 마케팅했지만 느리고 몇 개 없는 앱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심지어 옴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옴니아2 유저였습니다. 어쨌든 옴니아 시리즈는 말 그대로 완전 폭망이었습니다. 한편 구글에서 개발된 OS가 있었으니 바로 안드로이드. 2008년 10월 21일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오픈소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마저 포기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갤럭시라는 이름은 은하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품이 되길 기대하며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성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A에 이어 갤럭시 S가 출시되는데 갤럭시 S는 약 2,500만 대를 팔아내면서 아이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9.7인치 화면의 아이패드 1세대를 출시하며 태블릿 PC 시장에 먼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삼성은 차별화 전략으로 7인치 화면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출시했습니다. 2011년에는 1.2기가 듀얼 코어 프로세스를 탑재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갤럭시 S2가 출시되는데 갤럭시 S2는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기 시작하더니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던 아이폰을 따라잡아버리게 됩니다. 한편 아이폰이 3.5인치 화면을 고집하고 있던 상황에서 삼성은 오히려 화면 크기를 5인치 이상으로 키우며 펜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시킨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경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하기 위해 3G에서 더욱 개선한 롱텀 에볼루션 LTE 서비스가 시작되며 3G와 4G가 혼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12년에는 엑시노스2 쿼드코어 프로세스를 탑재한 갤럭시 S3가 출시되는데 출시 50일 만에 1000만 대, 7개월 만에 4000만 대 이상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13년에 출시된 갤럭시 S4는 한 달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4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능은 S뷰 커버였습니다. S뷰 커버는 상단에 투명한 창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덮으면 그 위치에 날짜와 시간, 배터리 잔량 등 커버를 열지 않고도 주요 정보의 확인이 가능했으며 전화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갤럭시 S5는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문인식 솔루션을 내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심장박동 인식 센서가 있어서 심장박동과 스트레스 지수 등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갤럭시 S6가 출시됩니다. 이때부터 삼성 스마트폰은 배터리 교환 방식에서 배터리 내장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무선 충전 솔루션을 탑재하게 됩니다. 또한 갤럭시 노트 엣지에 처음 탑재하기 시작한 엣지 디스플레이를 갤럭시 S6에 탑재한 갤럭시 S6 엣지도 출시되는데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가 갤럭시 S6 엣지에 처음으로 지원되며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갤럭시 S6대와 같이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7과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7 엣지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한편 2016년 8월 19일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홍채인식 보안 기술을 탑재하며 주목받았던 갤럭시 노트 7. 그런데 출시된 지 5일 만에 충전 중 휴대폰이 폭발했다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옵니다. 게다가 며칠 뒤 미국의 한 사용자가 갤럭시 노트 7에 불이 붙었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6년 9월 2일에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결함을 인정하며 100만 대 중 24대가 불량인 수준이라며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 노트 7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 9월 10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사용자들에게 사용 중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후 폭발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라고 밝히며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업체를 바꾸게 되는데 배터리가 교체된 갤럭시 노트 7도 폭발했다는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6년 10월 10일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을 발표하며 갤럭시 노트 7은 단종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7조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를 두고 제2의 화형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2017년에 출시된 갤럭시 S8부터는 플랫 디스플레이 버전이 사라지고 5.8인치 버전인 갤럭시 S8과 6.2인치 버전인 갤럭시 S8 플러스로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부터 인공지능 비서기술인 빅스비가 지원되며 빅스비, 오늘 찍은 사진은 윤선이한테 보내줘. 14장의 사진을 선택했어요. 홍채인식 보안기술 역시 탑재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크기의 차이를 둔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플러스가 출시됩니다. 이 중 갤럭시 S9에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긴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갤럭시 S8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갤럭시 S9에 비해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등 주요 스펙을 많이 개선시킨 갤럭시 S10이 출시됩니다. 카메라 사양이 높아졌으며 후면 카메라도 트리플 렌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한편 출시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은 제품이 있었으니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였습니다. 화면을 접으면 화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삼성은 20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갤럭시 폴드가 한국을 시작으로 출시되었고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IT 매체 시넷에서는 폴딩봇을 이용하여 갤럭시 폴드를 접었다 폈다 하는 실험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딩 12만 번 정도에서 화면 이상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실험 이후 갤럭시 폴드는 오히려 내구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던 폴딩봇이 119,307번째 때 고장이 나기도 했으며 실험 환경이 실제 사용하며 화면을 접는 것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2GB 영상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5G 이동통신이 개발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5G 기술을 통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갤럭시 S10의 후속으로 갤럭시 S20를 출시했으며 갤럭시 폴드2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제 선정 이벤트로 시작하여 열심히 달려온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 이제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이번 편은 삼성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1월, 당시 재계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여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IMF 외환위기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앞에서 삼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당시 삼성은 글로벌 제조기업 76위를 기록했지만 1년 사이 138위로 크게 순위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삼성그룹 역시 구조조정위원회와 구조조정본부를 앞세워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삼성 구조조정위원회는 수습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경영체질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직의 30% 감축, 총 비용 50% 절감, 임직원 급여 10% 삭감, 투자 규모 30% 감축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17만 명에 이르던 직원은 11만 명까지 줄었고 65개에 이르던 계열사를 하나하나 매각하기 시작하여 45개까지 줄었습니다. 이때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 창원 2공장을 볼보에 매각했으며 삼성물산에서 만든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경영권도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에 넘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자동차도 법정관리 신청을 하며 르노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삼성전자 중심의 제조업과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의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7년 4월 30일, 이건희와 홍라인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4개월 정도 지난 1968년 6월 23일, 이들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재용, 지금의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년기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도 거의 없지만 동양방송 이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방송국에 가서 찍힌 사진에서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용은 서울 3대 사립초등학교라 불리는 경기초등학교와 많은 대기업 자제들이 거쳐간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재용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재용이 삼성가라는 티를 내지 않는 모범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게다가 재용은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을 맡기도 했으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명랑, 쾌활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1987년, 재용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왜 동양사학과에 들어갔냐에 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뭐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생활 중에도 그는 조용히 학업에만 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재용은 승마에 입문했었는데 1989년에 제2회 아시아 승마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재용은 1990년 6월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1년 11월에 재검사를 받더니 허리디스크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으며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재용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서 말에서 자주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91년 당시 CT 장비가 없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안세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안세병원은 1999년에 척추 전문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쨌든 재용은 1992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한편 졸업 직전인 1991년 12월 재용은 삼성전자 공채 32기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용이 공채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총무그룹 부장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튼 그렇게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지내며 1995년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미국 유학 시절에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 임세령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2009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 관련 주식들이 수년간 떡상을 이어가는데 이를 IT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 5월 재용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유학생으로 있던 당시에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며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용의 개인 자산 400억 원이 들어가며 이삼성 지분 60%와 이삼성 인터내셔널 지분 55%를 확보하며 두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삼성은 많은 벤처 회사의 지주회사였는데 사실 재용의 개인 자산으로 출자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삼성그룹 차원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삼성은 인터넷 기업을 무려 14개나 설립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때문에 이재용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 3세 승계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무렵부터 IT 버블이 붕괴되며 코스피 역시 떡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은 1년 만에 1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1년 재용은 설립 1년 만에 이삼성을 제1기획과 삼성 SDI 등 8개 계열사에 200억 원에 매각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재용의 첫 사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재용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회사로 돌아온 그는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승진하는데 이때부터 건희는 본격적으로 재용에게 경영 수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신분이던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재용은 아버지 건희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16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가 자발적으로 낸 마지막 증여세입니다. 어쨌든 재용은 남은 돈을 분배하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S1의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회사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며 주가는 말 그대로 떡상. 그가 투자한 42억 원은 단숨에 605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563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수익이었습니다. 1996년 3월 재용은 삼성그룹 자회사였던 제1기획의 전환사채도 한 주당 만 원씩 하여 총 29만 9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 제1기획은 상장되는데 상장 이후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떡상했습니다. 재용은 이 13일째 되는 날 제1기획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한편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는 6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3호 전환사채, 여기서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수할 기회를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을 공모 방식이라고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3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3호 전환사채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발행된 전환사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600억 원어치의 3호 전환사채 중 150억 원어치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인수했고 나머지 450억 원어치를 재용이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재용은 그보다 저렴하게 주당 5만 원에 9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29일 3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며 그때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0.97%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96년 재용은 당시 중앙개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도 매입했습니다. 중앙개발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던 상황이었는데 전환사채는 고작 7,700원 으로 정해지며 96억 원어치인 125만 4천여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 무조건 이득인 채권을 삼성 계열사들이 자진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는 재용이 48억 3,091만원어치, 서현, 부진, 윤영, 세자매가 48억 3,091만원어치를 나눠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중앙개발 지분의 31.9%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중앙개발이 삼성 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확보한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은 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은 삼성생명이 하고 있었으나 1998년 12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344만 주를 9천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고리, 한마디로 에버랜드만 장악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1999년 재용은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20.4%에 해당하는 47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당시 SDS 주식은 5만 4천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재용이 16억 세금을 내고 44억으로 시작하여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상무보가 되기 전에 마무리한 일입니다. 이후 그는 2003년에 삼성전자 상무, 2007년에 삼성전자 최고 고객 책임자 겸 전무, 2009년에 삼성전자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부사장, 2010년에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2012년에 삼성전자 부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편 2008년 4월 건희는 삼성 비자금 특검 조사를 통해 차명 계좌와 천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가 적발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희를 단독 특별 사면 복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2013년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게 되면서 삼성은 순환출자고리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2014년 5월 건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만약에 건희가 소유하고 있던 3%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이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세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 23.2%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15년 삼성전자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받게 됩니다. 레미안 아파트 등 삼성그룹의 토목 건설 사업을 담당하며 아주 잘 나가던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매출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2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호재를 뒤늦게 공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에버랜드의 땅값은 2015년에 갑자기 최고 370%까지 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제일모직은 1차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편 제일모직의 자회사 중에는 2011년에 설립된 바이오 CMO 회사, 일명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최소 79억에서 1,407억까지 매년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갑자기 1조 9,04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기업이란 게 사업이 대박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흑자를 기록한 이유가 사업 대박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지라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링크로 추천 영상 걸어두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의 91%를 소유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당시 2,900억 가치였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바에 의해 지배력이 행사될 수 있는 종속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에피스가 지배력은 약해지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되거나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새롭게 신고를 하고 가치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때문에 에피스는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에피스는 4조 8천억 원으로 가치를 평가받으며 여기서 어마어마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에피스의 흑자는 삼바의 흑자로 더해지고 삼바의 흑자 덕분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이유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분식회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라가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내려가서 합병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되자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삼성물산의 일대 주주였던 바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됩니다. 이로써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재용은 17%가 넘는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정치 권력이 작용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에서 개명한 최서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홍한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위원장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거나 2심까지 유죄를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철이 세웠던 정경련에서 삼성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도 해체되었습니다. 재용 역시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6일 재용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한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편을 시작할 때 길 거라 생각은 했지만 8회까지 제작될지 꿈에도 몰랐던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이었습니다.